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오늘 나들이 가기에 참 좋겠습니다. 어제 무등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. 때이른 가을추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6일 빠르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.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2주 뒤인 10월 28일에서 30일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도 일교차 크니까요. 옷차림 잘 해주시고 산으로 야외활동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맑겠지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새벽부터 남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아침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강우량은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. 이 비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2.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낮에는 일사에 의해서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장성과 담양이 24도,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. 영암 2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곡성과 구례 24도, 보성 22도로 예상됩니다. 오늘 전 해상에서는 2.5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요. 평년 기온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